문제 5번. 뭘 구하래요? 지하수 유속을 구하래요. 지하수 유속을 구하는데 투수계수 나오고 수도차 나오고 투과거리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지하수 유속을 달시 법칙으로 구하는 거네요. 달시 법칙. V는 KI. 자, 이때 K는 투수계수고 I는요, 동수경사인데, 네. 거리차분의 수도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K는 얼마고? 0.3cm per sec. 그 다음에 델타 H가 수도차. 그래서 0.5. 투과거리 2.5m. 요게 이제 거리차가 되죠. 그래서 2.5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0.06 단위는 cm per sec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자, 요번에는 유선의 형태예요. 자, 유선의 형태 생각하시면 유선 방정식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X축 성분의 이제 속도 U, Y축 성분의 속도 V, 그다음에 G축 성분의 이제 속도가 W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보니까 뭐만 나왔냐면요. U랑 V만 나왔죠. 그럼 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요 U 대신에 지금 주어져 있는 걸 넣어 볼게요. 자, V는 KX죠. 자, 요때 K 같으니까 우리 약분해 봅시다. 자, 그리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보내면 어떻게 돼요? X는 X끼리, X, DX는 Y, DY 되네요. 그죠? 자, 요 Y, DY도 앞으로 보낼게요. 그러면은 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해줘요? 적분을 해줍니다. X는 X로.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X 제곱되고. 자, 여기도 Y는 Y로 적분을 했더니 2분의 1 y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은 0은 뭐가 돼요? 상수가 되죠. 그래서 c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 2분의 1 같으니까 다 상쇄시켜주면은 요 c 값이 변하겠죠. 그럼 요런 꼴이 나와요. 자, ax 빼기 y, a 제곱 빼기 y 제곱이 c. 어떤 상수로 돼 있다. 요건 무슨 꼴? 네, 상곡선 나옵니다. 상곡선. 자, 그러고 같이 참고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런 형태가 나오면 요거는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원도 있죠. 타원은요. 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이 c. 요런 형태가 나오면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7번. 자, 유역 면적이 20km 제곱인 지역에서 수공 구조물의 축조류의 다음에 수문 곡선을 얻었대요. 수문 곡선에서 총 유출량은 네, 여기 수문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근데 요 곱하기 요거 하면 돼요. 자, 근데 요때 Q가 뭐예요? 지금 유량인데 CMS라고 돼 있죠. 큐빅미터 퍼 세크예요. 큐빅미터 퍼 세크.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 구해 봅시다. 곱해주면 되겠죠. 100큐빅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요게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되고 길이는요, 네, 6시간이네요, 6시간. 근데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분의 1을 곱해줘야 넓이가 나오겠죠? 자, 단위가 근데 안 맞으니까 우리 단위를 통일을 시켜줍시다. 1시간은 네, 3600초. 그러면 아워, 아워, 세크, 세크 없어지고 이제 큐빅미터로 나오겠네요. 계산하시면 1080000 큐빅미터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답에 2번이, 2번 지문이 108 곱하기 10의 4승으로 돼 있죠. 그래서 몇 번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8번. 비에너지가 3m일 때 한계 수심은, 자, 비에너지랑 한계 수심 공식은 이 식이죠. 그래서 우리 비에너지가 지금 3m로 주어져 있으니까 3분의 2만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2m. 3번 정답이에요.